이거 하고 내가 글러브 뜨고 45도에 뜨면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뿔을 살리려면 어디를 살려야 될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같이 강사님들이 어느 분들이었는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글러브 뚜껑이 여기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45도로 여기서 눌러줘야 되는 거죠. 자, 90도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래, 얘가 글러브 뚜껑이 여기를 눌러주니까 이반 원에서 여기가 이제 맞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주셔야 얘가 이게 더 오래 가요. 얘로 그리신 다음에 놓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되죠?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숨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45도 갈게요. 하나, 둘. 어디를 눌러줘야 될지 잘 생각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답이.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짧으면 숏머리에서 9mm하고 13mm가 맞아요. 근데 더블로 살리면 어떨까? 더 많이 살아요. 자, 얘가 그러니까 요게 기둥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기둥이 딱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더블로 살릴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3mm를 그 조금 귀찮더라도 요렇게 해서 한 번만 살려서 주는 손님 고객과 내가 조금 한 번만 더이 상태에서 16mm로 한번 하고 45도 각도 해서 한 번만 더 해주면 나를 찾아오는 고객이 더 많아져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하니까 나는 뿌리가 더 많아서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눈이 딱 나와요. 이해되죠? 이거는 두 번 더 해도 되겠네요. 기니까 제가 피카는 길잖아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똑바로 머리가 어떻게 났어요, 지금? 쏟아졌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죽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더 살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다 살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디가는 볼륨이 있어야 되고 어디가는 죽어야 이 볼륨감 미살이지. 다 같이 살려놨다 그러면 선풍기 하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S라인을 생각하실 때 어디에 볼륨을 주고 어디에 내가 죽일 것인가에 따라서 볼륨감은 극대화되지. 이거를 다 살려놓는다 그래서 이게 다 빵빵하게 보이진 않아요. 내가 포인트를 딱 잡아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포인트를 주겠다. 근데 고객이 만약에 여기를 살려달라. 난 여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충 살려도 돼요. 여기는 하나, 둘 정도.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살리고, 피카는 기니까 더 장점이 더 많아요. 한꺼번에 잡아서 할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똑같이 그냥, 똑같이 울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는 거죠? 길게. 그렇지. 강력 있어? 이 정도 90도로 하면 되지. 네네. 부상해서. 위에서 아래. 오케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 둘, 셋. 기억해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하게 많이 그렇게 빼지 말라. 새로 이용 넷, 다섯. 글러브만 수도. 너무 내려오면 여기 울어가지고 안 되고 살짝만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옆으로 빼기 옳지. 내가 온도를 따로 뜸도 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연예인 도끼가 있어서 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뭐세 바퀴 네 바퀴를 원권 다른 걸로 하시면 프로 아닌 이상은 저같이 많이 하신 분들 아닌 이상은 두 바퀴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세 바퀴 네 바퀴 들어가는 건 못해요. 근데 이게 피카는 이게 장점이에요. 자, 못하셔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는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저기 살짝 안 빠져요.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게 터진 거예요? 어떻게? 근데 실제로 하면 툭툭 걸려요. 이렇게 좀 빼꼼 들어간다. 저 아니 이렇게 얼마 전에 손님 했거든요. 네. 제가 밀어야죠. 쭉 밀었는데 갑자기 빼꼼 빡 들어가면서 갑자기 엉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5등분이 돼요. 어? 네. 그래 이제 옆사 좌측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 백 이렇게 하고 나누다면 5등분이 되는데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한번 내가 시작하고 하면은 디지털 세팅하려고 얘는 디지털 세팅 와인딩에서 이렇게 잭코드 두고 난 다 끝나버렸어. 얘를 저는 세 바퀴로 나누는 거예요. 어? 세 바퀴. 딱 이렇게. 세 바퀴? 네. 세 바퀴라 그러는 거야,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3단분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3단분으로. 그 다음에, 자, 일반 아이롱을 했을 때 이렇게 얇게 떠야 돼요. 네. 얇게. 근데 피카는 덮개가 있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봉도 길고 해서, 자, 좌측 파트 먼저 팍! 좌측부터 팍! 봐보세요. 덮개 없으면 없어요. 아이롱에 있어서 나는 탄력을 많이 주고 싶어. 탄력을 많이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덮개 가지고 그냥 온도만 눌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컬도 140도야? 온도를? 이거? 네. 기존은 140도지만 120도도 될 수 있고 160도도 될 수 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140도.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원권에서는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면 이만큼까지 올리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자 수건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자 와보세요. 네. 저기 분무기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C컬이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내가 S컬을 하겠다 그러면 두 바퀴 정도거든요? 두 바퀴 정도인데 나는 두 바퀴에서 걸릴 것 같다 그럼 아까 여기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얘 손잡이를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수들은 이거를 돌리고 나면 끝까지 다 맞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숙감처리가 돼 있어야 공간이 힘들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디스커넥션 해가지고 해주면 그것도 좋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실은 아이롱에 하다 보니까 아이롱에 맞는 커트가 따로 있어요. 해보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막혔는데 그렇다고 질감처리를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해져요. 와인딩 하실 때도. 근데 자 이렇게 쓸 때 자 이렇게 해서 끝에 이건 왜 할까 이렇게 한번 수분 날리죠. 예열 계정도 다리지? 아니지. 자,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요 끝에가, 여기가 손상이 제일 맞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론이, 얘가 이렇게 글럽등으로 쭉 하면서 어떻게, 수건을 계속 끌고 내려오잖아요.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만약에 와인딩 하면 얘가 제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손상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 이 부분만, 이렇게 수건을 한번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끌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자 여기가 첫 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이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건조가 돼야 얘가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톡톡톡 올라와요. 걸리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먼저 그건 첫 등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린 다음에 첫 등 그러는데 저희는 첫 등이 없어요. 그냥 쭈루룩 맞는데 그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렇게 해서 살짝 가려주면 어때요? 인기 올라오죠.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곱슬이잖아요. 곱슬이 머리를 세팅으로 했을 때 매직으로 펴가지고 우리가 와인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냥 했을 때는 곱슬이 머리에는 어떻게 돼요? 지저분한 웨이브가 나오는데 얘의 장점이 다려주잖아요. 다려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웨이브가 어떻게 돼? 웨이브가 깨끗하면서 탄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 좀 올릴 거면 얘를 건드리는 게 손잡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달아주고 그다음 놓으신 다음에 저는 맨 처음에 얘를 100도에서 시작해서 120도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막 160도까지 막 올리고 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손상이 있지만 이 부분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또 건강하게 버텐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아 연인 두께인데 160도 된다고. 거둔도는 160도, 소강도는 140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균일한 위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 길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이렇게 만져보면 아이봉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진 기분이 있어요. 한번 만져봐 보세요. 안 붙어 있죠?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이러지 말고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그냥 쭉 빠져 당기지 말고 얘를 이렇게 살짝 놓고 놓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롱에서 우리가 이 정도 컬을 걷다면 두 바퀴 반에서 두 바퀴를 하게 세 바퀴를 한다면 네, 와인딩. 그럼 첫 방을 둬야 되는데 피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수근이 있잖아요. 재미있나요? 네. 저는 제가 실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분을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빗을 딱 갖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돌아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딱 갖다 여기서 조금 기다려요. 기다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말라요. 건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첫뜸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자, 얘 빗 있죠? 빗하고 여기 지금 머리카락 있잖아요.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수분이 조금 날아가면서 얘가 이렇게 톡톡톡 잘 올라와요. 그죠? 어? 그러면 첫 뜸만 하려고 하는데 언제요? 지금이요? 첫 뜸 없어요. 빗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냥 얘가 다 올라오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쭉쭉쭉쭉 마르시면 돼요. 거의 한 3, 7개씩 마시나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예 이렇게 돼요. 근데 에스컬을 한다면 얘만 돌리면 되잖아. 그치? 더블 S 이러면 더 올라가면 되잖아. 어? 이런 것이.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달려주고. 두 바퀴. 두 바퀴가 기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두 바퀴에서 네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달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는 계속 천천히 돌리면서 얘는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수분이 건조돼. 수분이 아이롱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면 돼요.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여기서 와인딩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화면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받아갔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서 다려주시기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왔어. 하나, 둘, 셋. 살짝 가르치고, 다시 한번 잡고, 돌려도 두고. 했어.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잡고, 하나, 쭉,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놓고. 이거는 아마, 필풀이라고 해서, 여기서 진짜 느낌 좋다 이거. 그런 느낌 장난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빗하고 있잖아. 플라폼 할 때 그럼 얘가 떨어졌을 때 느낌이 어떨까?
완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이 정도로. 오, 어머, 이거는 여기 두 개만 하는 거야. 두 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만 닦고 나머지는 밑에서 이렇게 와인이 해놓고 얘만 딱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얘랑 이 여친은 손이 꼬리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만의 컬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아, 그거.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 예쁘잖아요. 방향성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안 해봤어요. 누가 혼자 있나 봐. 자, 자, 16mm. 16mm라고 하시면 돼요. 16mm로. 자, 여기서 와서 첫 위치에서 이렇게 감아주면, 그죠? 방향성이 나아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40도로 완전히 했어. 그럼 얘는 방향성. 그렇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해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방향성으로 더 예뻐요. 이런 세팅을 하고 나서도 기타 세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시면 훨씬 더 예쁘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첫 위치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뜨는 걸 한번 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정도, 한 바퀴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툭 빼시면 방향성이 있어서 더 예뻐요. 다대는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16mm로 하세요. 16mm로 하면 굉장히 무수한 굵은 홀이 나와요. 네. 자, 얘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마시면 돼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이쪽으로 마시면 되겠죠. 내 오른손 왼쪽이 왼손으로 마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딱 줬을 때 네. 기준을 딱 얘 기준을 할 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말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것들을 찍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텐션 빠질 생각 없나요? 이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끝 텐션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찝힐 때 여기서 이제 찝힐 때 공간이 생기잖아요. 자꾸 빠져가지고 끝이 뻗칠까봐. 이렇게 빠졌어.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늘어지는 게 더 예쁜데 그렇게 말할까 싶어. 이렇게 잡아지는데 그래서 얘를 잡고 얘를 잡고 그냥 얘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잡아요. 계속 돌리는 건 저만인데 자 여기가 건강하잖아요. 그 여기는 어떻게 조금 틈을 많이 줘야 되겠지. 조금 기다리는 그 다음에 올려서 자 여기까지는 또 뜸 틀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연예인 어깨를 연예인 어깨 어깨 아이롱이라고 해요. 질감 처리랑 더 지저분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모량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 얘는 얘대로 외부가 움직여서 살아나고 얘는 얘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 중간에 얘가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안 나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셔야 돼요. 수정제는 환원제가 들어간다. 왜? 물이 닿으면 pH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린다는 얘기죠. 근데 피카는 그냥 젖은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환원제랑 단백질은 모든 것들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더 활동적인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오, 젖은 상태에서 하네. 안 좋아요?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지금 이 정도의 모델은 우리가 기존에 봤을 때 건강모발에 요즘 세대로 친다면 건강모발에 속해요. 그죠? 네. 어느 부분이 건강하다, 어느 부분이 손상이 심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C라인의 것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뒤에 맨 뒷장 봐보세요. C2가 나오죠? 맨 뒷장에 보시면 C2 맨 뒷장에 C2가 있으니까 활동량이 있어요. 근데 속에 깊이 여기를 뭉쳐져 있는 데는 그냥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펼치시는 게 좋아요. 또 여기는요? 그 여기가 제일 상... 여기 뭐 하잖아? 얘는 청년이잖아. 네, 얘는 그러면 더 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의 비밀에 그렇죠.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내가 그냥 안 보여줘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특강인데 그거가 그게 노하우인데. 그리고 유니언 노트나 뼈다귀 노트 있어요? 네. 조금만 가져. 아, 테스트. 싱이 없네. 싱 없어. 이렇게 이렇게 노트를 하나 와인닝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잘 얘만큼의 리치가 나오면 연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연화가 덜 됐어요. 늘어지잖아요. 그쵸? 어때? 이게 응. 이게 그 연화가 만져봐요. 이 느낌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응. 기억하고 계세요? 응. 자, 기억하고 계세요. 등장점이 왜 필요한가를,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앞전에 있던 펌지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자, 한번 다시 만져보세요. 부드러워요? 그치. 응. 아까 약간 뒤쳐져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 나요? 오, 신기하다. 쩔어요. 오, 쩔어요. 어때? 이 느낌하고 틀리죠? 네, 네, 네. 두 번째 바르면 과연화가 걸려야 되는데 왜 탱탱해질까? 케라틴. 아, 등장점이 잘했어.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지. 건강해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연화잖아요. 이 느낌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기억하세요? 응? 기억하고 계세요? 응? 틀리죠? 기억하고 계세요? 촉촉한데 뭔가? 자, 이유가 뭐예요 근데 선생님? 등장점. 어디 갔다 왔니? 저 해줄이 좀 나왔다. 우리 사랑의 매를 걷자. 이게 지금 등장점 이야기 아니잖아요. pH가 낮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좀 더 맞아졌다. 자, 한번 만져보세요. 어, 그냥. 어떤 느낌이에요? 바르자마자 바로 느껴지네요. 보들보들. 이게 바르자마자 느껴지네요. 쫀득쫀득해요. 신기하죠? 더 쫀득쫀득. 대박이에요. 쫀득쫀득. 지쳐야 되잖아. 두 번째 약을 받았다면, 진짜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과연화가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쫀쫀해졌어. 쫀쫀해졌어. 아, 그게 또, 아, 그 일이구나.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아. 쩔어요?
이게 pH만 좀 낮추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뭐지? 케라틴 같은 거 뿌려도 약간 저렇게 좀 생생해지잖아요. 그거랑도 약간 틀린 건가요? 그럼요. 얘는 지금 펌프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케라틴만 자동으로 막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쿠아프리틴 에이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다른 회사 거는 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고 구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치우냐, 시트냐, 시트 아니냐, 아쿠아프리틴이냐, 지에프냐 요거에 따라 필요하게 하나씩 다섯 가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 어떤 느낌이냐? 좋아요. 촉촉한데? 물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우리도. 약도 개발이 되고 예전에는 웨이브는 많이 하고 네. 이제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남자 머리나 아니면 단발머리 위주로 많이 시컬펌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컬이 잘 안 나올 거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네.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방사님도 실질적으로 손님들한테 이제 이런 웨이브를 많이 하시나요? 네. 그 밴드방이나 그 유튜브에 보시면 네네네.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모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해서 이런 머리를 올려요. 저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저 따라 오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서버 안 봐주면 힘들겠다. 아니 저는 근데 이건 덮개 위에가 안 뜨겁네요, 신기하게. 그래요? 나 이 자리는 몰랐는데. 하나도 안 뜨거워. 제가 혹시 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선생님. 연습해야겠다. 안 된다고 하는데. 미시 리미인데. 네. 저 이거 텐션이 빠지죠? 조금 잡아도 되나? 네, 맞습니다. 디지털 22호랑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럴걸요? 조금, 그치. 와, 강사님 최고예요. 왜? 진짜 강사님 최고 많이 나오시네요. 유튜브 수익은 많이 비싸지 않나요? 아니 근데 강사님은 이거 여기서 뜸 안 들이고 바로 넘어가네요. 내가 첫 뜸 없다 했잖아요. 아, 첫 뜸 말고 우리 젖은 거 좀 빼가지고 말랐을 때 넘어가라 하시잖아요. 이제 고수가 될 생각 그럴 필요가 없네. 여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면 네.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네. 수분이 약간 있으니까 자, 됐습니다.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리고 손자리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ASMR. 고기 먹고 싶다. 살짝 먹고. 대박이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다리면서 나오는 이 탄력감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팅 디지털 세팅에서 이 느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잖아 지금 그죠?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톡톡톡. 뭘? 다른 데는 또 돌려야 되니까. 계속 돌려요? 손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디지털이랑 세팅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대표님이 또 우리 약이 아이롱 약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네. 또 디지털도 해주라 해서 디지털도 해주고 있어요.
싶어가지고 저만 써서 교육 그런 거 못 받아봤어요. 그냥 그 카페에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 근데 그 포인트는 없이 그냥 그림만 듣고 그거 보고 따라하려면 뭔가 부족하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기계 신기해서 그냥 액션으로 해주고. 기계 썼으니까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잘 안 빠진다. 이렇게 내가 딱 돌렸는데 걸린다. 그럼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분이 날라가서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죠. 그거는 컬을 더 넣고 싶을 때고.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더 돌릴게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빼고. 자, 얘네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오, 힘들죠. 잡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고. 눈이 올라온 거야. 그렇지. 빨리. 네. 낑낑거리네. 나 마지막 하나만 말아볼게.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른 일 보소. 그죠? 반갑다. 주말은 처음에 할 때 1차 과수는 우리가 1차. 부름사는 7분 보면 돼요. 그런데 1차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안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중화에서는 등불. 이해되셨어요? 네. 아, 저기서 난 계속 쭉쭉 올라가는데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수분, 물 수분을 분무를 하지 말고요. 폴리로. 네. 응?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마지막에 이걸 계속 돌리면 이게 풀리잖아요. 어디 풀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빼기 전에는 계속 텐션을 유지한 채로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뺄 때만 이제 돌려서 그렇지. 풀고. 대박이다 진짜. 나 하나 이 마지막이지. 여기 왔어 이거 무조건 다시. 내 거지. 다음에 어떻게 좀 교육자 이렇게 해서 땡기시면 돼요. 자, 대학원 왔다가 땡기시면 되겠습니다. 끝. 아, 오늘 왔을 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 옆에까지 아이롱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살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쪽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알았어. 여기는 다 알아. 예쁘게 잘 돼요. 알았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봐. 원본으로 해갖고 하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카는 덮개 때문에 덮개만 잘해서 아까 보셨지만 다려서 이렇게만 해준다 하면 이제 월요일마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말고 우와 완전 잘하는데? 뭐 안 했잖아. 그냥 랜딩을 했는데.
이거 원래 했어야 된다. 뿌리비 뒷부랑지로. 이거 진짜 다 인스타에 자기가 한 것처럼 올라오는 거 아니야, 다? 집에서 말렸을 때는 그냥 잘 그것도 뭐야? 아니 이렇게 잡고 종류가 진짜 많다.